우리가 몇 자리야? 우리가 요 두 자리 23, 24.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편집회가 편집회가 그중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걸읍니다 걸어 잘라볼 북경원 승마를 거쳐 마지막 역인 철암역과 시간은 V트레인 3860번 열차입니다. 별도의 후고선은 시원석에 달리는 V트레인의 분천역과 철암역까지는 하루 왕복 2회로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열차 3번으로 보인 아름다운 경치들과 예청의 방역과 함께 느껴볼 수가 있어 일석이조의 관광열차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항공열차는 옛 처음을 대상이 있도록 개방형 관광열차로 우리 열차 안에는 화장실과 에어컨, 온난방기 시설이 없습니다. 대신에 정차하게 되는 양원역과 승무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흔들의 항지원부서 발원해 봉화, 대구, 부산을 거쳐 멀리 남해안까지 흘러가는 약 525km의 긴 강입니다. 멜산 진해방의 오른쪽으로 낙동강이 약 10분가량 흐를 예정이니 흐르는 강 쪽을 따라 풍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착합니다. 이동 승강장에서 하차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만 열차 가운데 기차 2호차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공열차만 정차하는 이동 승강장에서는 승강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만 확인 후 바로 출발할 예정이니 하차하지 않는 분들을 안전하게 준비해서 열차의 출발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하고 있는 비동 승강장에서는 승강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만 확인 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잠실리얼 차량 이탈에서 가장 작은 역이 양원역에 도착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5년 영도서 철도가 기동되었지만 양원역이 섰던 원곡만에는 역사도 없고 기차도 서지 않아 이웃마을인 분천역보다는 승부역까지 걸어내려가 기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과 기찻길을 걸어다닌 연만 때문에 1988년 주민들이 직접 꽃길이와 삽을 들고 승강장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역, 양원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하고 있는 양원역에서는 약 7분간 정차 후 2시 15분, 약 7분간 정차 후 2시 15분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양원역에서는 2시 15분에 다시 출발합니다. 먹거리 상타는 다음 역인 승부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시는 출입문은 각 호차별로 출입문이 모두 열릴 예정이니 호차별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걸리와 식혜, 메밀전,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고 있는 장터가 운영 중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는 약 9분간 정차 후 2시 31분에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낙동강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흐를 예정이니 이번에는 진행방향 왼쪽의 풍경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리열차 전만석에 앉아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의자 뜻바지를 반대로 옮기시면 반대편에 있는 풍경도 감상해 보실 수 있으니 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작은 마을 사이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결둔마을인데요. 현재 열차 양간프로에서 약 10가구 제한되는 아주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 화정민들이 땅을 일구던 곳으로 과거의 흥부대가 주둔하여 집결했던 장소였다고 해 결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결이 벗고 부드러운 특징으로 현재 문화재의 복원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베일리 영어로 베일리
마지막역 사포역을 지나갑니다. 사포부터 종착역인 철학역까지는 약 10분가량 정상운의 속도로 빠르게 달릴 예정이니 열차를 이동하실 때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데요. 터널을 지나부터 열차는 경상북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강원도 태백시에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열차 진행방향 왼쪽을 보고 계시면 구문소의 일부분을 잠시 나가보실 수 있습니다. 구문소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뜻들고 가로지르는 강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천연 기념물 317호도 지원돼 있으며 일생의 한반지 가발, 관광명소로도 오른 곳입니다. 잠시 열차 진행방향 왼쪽 차마당의 다리 뒤쪽 아래 낙동강 쪽을 보고 계시면 구문소의 일부분을 잠시 나가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시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역인 철암역에 도착합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오늘 항공열차 함께한 즐거움을 간직하셔서 남은 여정도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시길 바랍니다. 도착하는 철암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고객님께서는 철암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们这里差不多这里。上面那里干啥？